밥 먹으러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한 산골인데 밥 먹으러 들어갑니다. 와, 이거. 아,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요, 유튜브 하거든요. 유튜브.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유튜브 들어보십니까? 예? 유튜브 사진 찍어도 된대요. 그래갖고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사실 안 되는데 뭐 저도 촌사람이니까 조금 이해하시겠지 뭐. 지금 아주머니가 된장 끓여요. 된장. 여기 이거 정선 된장. 옛날에 정선에 뭐가 유명했는가 하면 40년 30년 전에 백김치 알아요? 네. 진짜 백김치 맛. 내가 증산 사람이래요. 증산 어디요? 증산. 증산? 응. 증산이 저 태백 쪽이지. 응. 증산. 그러니까 태백쪽 민둥산 밑에 바로 그러니까 글리시집 왔어요. 80년도에 근데 이리로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온지 이제 10년 됐어. 어... 식당 하다가 네. 여기선 장만하려니까 식당을 네. 안 하니까 홍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야. 식당을 아이고. 하니까 홍보가 네. 되는 거야. 젊었을 때는 총각들이 좀 따라다녔겠는데 맘매누리감이라고 젊었을 때는 빼짝 말랐죠. 이제 나이 들으니까 살이 그래요? 말랐었다고요? 맨날 쓰러질 정도로 말랐었어. 아, 그러시구나. 오늘 점심 다행히 식당이 있어서 굶지 않게 생겼습니다. 야, 된장 냄새 좋다. 촌 된장 확실히 틀려. 우리가 농사져갖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산골 분은치가 가수리 갔다가 지금 여기 이리로 해서 이제 정선 나가려고 가다가 산골짜기가 얼마나 긴지요. 식당이 없어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지? 1시 15분에 지나가다 제가 들어와서 물었잖아요. 이 집 밥 판하고 판대요. 한 사람한테도 판하니까 판대. 근데 들어왔는데 아주머니가 촌 아주머니야. 촌 아주머니가 저기 좀 앉아 계십니다. 저기 앉아 계신데 정산이면 뭐 여기서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이대로 시집 왔대요. 시집 와갖고 그러면은 증산에서 이리 시집 와서 아니요 청주에서 저거 증산으로 시집을 온 거지 80년대에. 아 그럼 태어난 데는 청주구나. 그럼요 청주. 내가 맨날 울었어요. 80년대는 완전 비포장이었잖아 여기가 다. 제가 30년 전에 이리로 우리 뭔 친척이 만 친척이 살아갖고 정산에 몇 번 왔었거든요. 그때는 지나가면 보이는 게 산이 포래서 어른들한테 저게 뭐예요? 한 저기 강릉이다, 옥수수다. 기름 말도 막 아유. 구두신은 밑창이 날 정도로 길이 험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여기 한테 등대한 불 켜고 살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 시집 올 때는 전기는 들어와 있었어요. 전화가 없었지. 전화, 뭐 세탁기 뭐 이런 게 없었어. 물도 없었고 여다 먹고. 아니 근데 저 밑에 뭐 캠핑장처럼 이렇게 뭐 막 전환 그건 뭐예요 저게? 밑에요? 네, 쫙 내려가다가 뭐 몽골 텐트처럼 이렇게 뭐. 아 그게 다 캠핑장이에요. 캠핑장. 그냥. 여기도 캠핑장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위에도 있고요. 반찬에서 촌에서의 반찬 느낌이 난다. 야 맛이 버섯. 이게 버섯이거든요 지금. 네. 버섯을 하나 씹었는데 촌 맛이 난다. 그러니까 촌 사람이 반찬을 하니까 촌 맛이 나고 좋은 거예요. 응. 근데 된장이 집에 담근 거 먹어보면 틀려요. 틀려. 장이 근데 요새는요 장을 할머니들이 저보고 뭐라는 저런 야 이놈아 누가 장을 담그네? 시내 파는 거 사닥 섞어서 먹는데요. 나이 드시니까 힘든가 봐. 못하게 되지. 장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 가시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안 한대. 아유, 좀... 메주 쓰는 것도 힘들고. 우리 메주를 열흘은 썼어요. 다섯 가만 있으면. 야, 이제는요. 힘이 들어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장 담은 뭐 할머니가 장은 뭐 할머니가 잡수나 뭐 애들 다 그럼. 근데 요새 애들은 뭐 장도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여기 살다가 도시로 시집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어도 젊은 애들은 사 먹는 걸 더 좋아해. 그 조그만 손주놈들은 안 먹지. 그놈들도 미기면은 또 먹어요.
뭐 피자 이런 거 시켜 먹는데요. 아, 뭐 집에까지 배달해 준대. 그러니까 그... 청신장을 청고추장하고 먹어본 사람은 꼭 먹고, 응. 안 먹어본 사람은 전혀 안 먹어요. 그럼 제가 밥 먹으면서 이 나물이 먹어보니까요, 이게 나물이 진짜 정선 나물이요. 저는 촌에 살아갖고 나물 딱 먹어보면 알거든. 예. 우리 산골 브런치 영상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만일 혹시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제가 이 집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돈 안 받고 공짜로 공짜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나 아주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인상이 굉장히 선하게, 얼굴 모습이 선해요. 선해. 네. 저 오늘 지나가다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밥, 왜 밥 먹어보고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선해 보이셔서 제가 가끔 이 집에 와서 아마 밥을 먹을지도 몰라요.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